오늘은 시어머님 레시피인 꾸덕꾸덕한 시금치 파스타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게요. 재료 손질부터 시작할게요. 양파 반 개는 채 썰고 시금치 150g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 끝부분을 다듬어 둡니다.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을 넣고 면을 삶아줄게요. 저는 링기니 면을 좋아해서 링기니를 사용했어요. 면이 끓는 동안 소스를 만들 거예요. 시금치 150g, 마늘 40g, 잔 60g, 소금 작은 큰술, 우유 150ml를 넣고 갈아줍니다.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통마늘 4개를 편 썰어 넣고 마늘 기름을 내주다가 양파를 투하합니다.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소스를 붓고 파마산 치즈 2큰술을 넣어줘요. 크러쉬드 레드페퍼 한 큰술도 투하.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서 한 큰술만 넣는데 매운 걸 좋아하는 제 친구는 두 큰술 넣어도 안 맵다고 하더라고요. 취향에 맞게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이제 면을 넣고 잘 섞어주면 꾸덕꾸덕 고소한 시금치 파스타 완성이에요. 시금치 파스타는 꼭꼭 무쌈이나 단무지랑 같이 먹어주세요. 환상의 궁합을 맛보실 거예요.